유쾌한입니다, 유쾌한.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의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베이스 리뷰 풍년인데요. 베이스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애들까지 나오네요. 네. 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너트너비 봐, 이거 뭐야 이게. 지판이 일단 빨래판이에요. 와, 진짜 빨래판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빨래 장난 이렇게. 아니다, 진짜. 야,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딱 여기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스펙이 뭐냐면은 너트너비가 54mm예요. 너트너비 54에 지판 공률 950mm. 야, 이게 뭔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124만 9천 원.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요.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현은 어디 가서 구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대 초반에 이렇게 6현이 나와 있다라는 게참 뭐랄까 이렇게 엑스트라 그런 현수의 기타들이 보편화되기도 했고 그만큼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승재 씨는 뭐 실제로 6현 뭐 연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써본 적 없어요. 예, 그렇죠? 작년에 잠깐 그 예. 6현 이거 BTV 옛날 모델 네네네. 6현 한번 쳐본 적 있는데. 네. 뭐 저도 사실 뭐 치는 평소에 치지 않습니다만 리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는 거. 바리톤도 리뷰 때문에 치고요. 네. 다 리뷰 때문에 쳐요. 심지어 집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7연 연습할 때 위에 줄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에어 기타로 7연 카피하고 막 이래. 소리가 난다 소리 난다 난다 막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46 SC 같이 보고 계신데 6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베이시스트는 저는 존명이거든요. 존명 때문에 사실 6현 베이스를 처음으로 알게 됐었고 그리고 이게 베이스 여러분들 그뭐 5현은 이제 워낙 익숙하니까 로우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는데 여기서 6현이 되면서 그 밑에 뭐 F샵 같은 게 하나 더 내려가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아니고 로우 B는 그대로 B고 하이 C가 그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B 있고요. 그 다음에 E, A, D, G, C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도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잡듯이 뭐 이렇게 코드 이렇게 하이 코드 잡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B, B, E, A, E, A, D, D, G, G. C.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4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기타는 중간에 여기서 3번 줄에서 2번 줄갈때 4도가 아니고 장삼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2옥타브로 차이가 똑같은데 여기는 B고 여기는 C입니다. 그래서 음이 달라요, 이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줄은 6개지만 이거 잡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F 코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유, 아주 그냥 뭐 한번 좀 줘보세요. 6편 한번 좀 드러나 보자. 치기 편해요. 와, 장난 아니다. 락커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여기가 완전 벌판이야, 벌판. 6현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와, 장난 아니다. 뭔가 되게 무한 지옥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똑같은 스케일 패턴을 세 번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신기합니다. 다 4도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의 패턴은 그냥 익은 대로 그냥 쭉쭉쭉 가셔도 됩니다. 네,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게요. 115.5. 저는 감이 왔어요, 또. 오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겁게 잘 쓰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러니까. 네, 무게 몇대 몇? 몇대 몇? 78이요. 78. 전 64. 올려보세요. 아까 5였으니까 네. 적어도 2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오, 더 가벼워!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게가 안 올라가는데 오히려 오염보다 더 가볍다는 대반전. 이 자식들이 안 돼. 야, 이거 대반전이네요. 네, 오늘 저희의 승률은 제자리. 이 자식들이 공간을 치고 결국 제자리. 이 자식 공간을 치고 네, 있어. 네, 4.52. 야, 이거 좀 충격이네요. 오염보다 무게가 더 덜 나간다라는 건 약간 좀 충격이네요. 속았다. 이게 당연히 무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40이요? 그렇겠죠. 40이고요. 역시 12프렛을 못 재기 때문에 네. 9프렛을 재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9프렛이 92인데요? 잠깐만. 12프렛을 그러면 뭐 한 여기서 뭐 억지로 재보자면 95. 9프렛 92로 써놓을게요. 엄청나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잭포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스펙 살펴볼게요. 포플라멀탑에 애쉬 마호가니 윙 붙어 있고요. BTB 6 5피스 메이플 로즈우드 넥스로 형태입니다.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54mm 너트, 950mm 반지름, 889mm 스케일, 그리고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바톨리니 BH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있고요. 모노레일 V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아주 강렬하게 구성이 되어 넘치죠. 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헤드 매칭이고요. 파이팅 넘쳐요. 네, 근데 멋있어요. 이런 거 그냥 집에 그냥 갖다 놓으면은 뭔가 대단한 연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오연이요. 한 6개의 로비요. 오, 아까보다 오히려 좋은 것 같긴 한데. 소리 좋아. 네, 지금 픽업 밸런스는 가운데요. 알바네즈 약간 막성의 딤판 오현 좋아. 좋은데. 그죠? 패턴을 미친 듯이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패턴 무한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4도 사이에 장3도가 섞여 있으니까 스케일 패턴 손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패턴이 그냥 반복되는 느낌이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 건반인데 흰 건반, 검은 건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어디서 뭘 쳐도 같은 손모양으로 계속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자, 뒤에 픽업이요. 아, 사운드 좋습니다. 밸런스 좋아요. 밸런스도 좋고 기본적으로 약간 V형태 EQ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아주, 네, 사운드가 든든하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 올리고 하이에서 해볼까요? 네, 아까 들려주셨던 그 연주. 하이시가 너무 예쁘고 소리도 일단 피치 안정감도 아주 좋고요. 잘 만든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뒤에서 보니까 너무 웃긴다 이거. 오리너구리 이거. 엄지가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치기 되게 편해요. 네. 네. 이상해요. 약간 뒤에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 너무 넓어 여기가. 운동장이죠. 좀 뭐야 저게. 네, 그렇습니다. 네. 편하다니 다행이네요. 아, 소리 되게 예쁩니다. 이 하이의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진짜 군더더기가 없는데요? 네. 줄 개수는 군더더기가 많은데 네. 사운드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와, 아, 좋습니다. 밸런스 진짜 좋은데? 와. 6현 진짜 힘드네요. 아, 여기,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아, 있어서 아, 여기가 그렇구나. 걸리네요. 여기가. 아, 이게 연습 많이 하셔야 타격감이 있는. 많이 다르겠네요. 하이프렛에서 한번. 아, 귀여워.
그렇습니다. 아, 소리 되게 귀엽다. 재밌네요 이거. 기타 슬랩 같은 느낌 들어요. 아이 귀엽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1564 가볼게요. 지금 앞에 픽업으로 했어요. 재밌습니다. 네. 저 이거 사운드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저도 굉장히 네. 마음에 드는데요. 오현보다 한번 쳐보세요. 네. 그리고 네. 연주감 진짜 좋아요. 무한 패턴 지옥. 네. 아우야. 도와줄게요. 오우야. 그러면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러스 살짝 걸어줬어요. 네. 아, 좋네요. 아, 치는 재미가 있네. 넓어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재밌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거. 이걸로 그 자코 플레이 한번. 어렵네. 오랜만에 치니까. 6현이 의미가 없는데. 그렇군요. 네. 자꾸 사연으로 해야 하고. 그쵸. 네. 의미가 없죠. 네. 그냥 뭔가 좀 더 넓은 데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패턴을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가 달라지는구나.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BTB 846SC 모델 같이 불고 승철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서 얘를 뭐라 그래야 되지? 얘가 가격이 100만 원대였죠? 124만 9천 원. 와. 언젠가는 꼭 사고 말 때다. 네, 꼭 사고 말 때다. 사실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그죠. 네, 금방 접근 가능한. 블랙스 너무 좋아요. 네. 베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말 때다 이렇게 주셨고요. 정말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하드웨어적으로도 서비스를 많이 받은 느낌이 들어요. 줄이 늘어났는데 할 수 있는 플레이도 아주 넓어졌고 사운드적으로도 안정감이 더 좋아졌으니 이건 뭐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유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리를 추가했더니 냄비를 주더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나?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약간 밸런스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악기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점수가 되면? 4점 옵니다. 4점 됩니다. 네, 6편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6현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하네요. 그죠. 그냥 악기가 좋아서라도 6현을 연습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6현이었습니다. 네. 124만 9천 원에 아주 좋은 악기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바네즈의 또 100만 원대 초반의 놀라운 가성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사장님이 지금 뭐 베이스를 뭐 여기저기서 닥닥 긁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바네즈 말고도 이제 우리 야마 700 시리즈도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개인적으로도 기대되는 모델. 네, 좋은 베이스들이 라인업이 쭉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향후 한 몇 달 동안은 베이스 리뷰가 좀 양이 많을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베이스 유저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한 줄 평도 많이 달아 주시고 베이스 기어 타임즈 계속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학교로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승채 씨 곧 봐요. 네, 곧 봬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즈. 더블 타임즈.